희귀한 자연의 경이로운 순간들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화산 폭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통가 화산 폭발 실제 영상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사실상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구름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사우스 다코타 호수 바닥 아래에서 진기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신비한 유형의 수중화산 모래를 본 적 있나요? 이 이상한 지층은 와일리 호수에서 스미스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호수 바닥으로 모래를 뿜어내는 일종의 지하 화산처럼 보입니다. 하와이 화산 폭발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물에 잠긴 땅덩어리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에게서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태양 광선이 캘리포니아에 알려지지 않은 폭포를 직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용암이 마치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데요. 하늘 위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포털이 열린 걸까요? 이것은 지름 50km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크고 위험한 뇌우를 형성하는 슈퍼셀이라고 불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티브코에 있는 와디알 지사의 바람에 깎인 사암 기둥은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바람의 침식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적인 버섯 모양의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물고기 풍년? 한가득 잡힌 것은 해파리들 뿐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하늘에서 발견된 이것은 미확인 비행 물체일까요? 사진 작가들은 운이 좋게도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식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침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무서운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무지개를 낮에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무지개는 밤에도 볼 수 있는데요. 낮에 보는 무지개보다도 더 매력적입니다.
심상치 않은 소리에 밖을 내다봤던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테말라에 허리케인이 찾아온 곳이었는데요. 하늘 위 무섭고도 진기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일하려면 최대 160km의 풍속을 가진 조건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거대한 절벽의 붕괴가 얼마나 숨막힐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세요. 반으로 경계를 나눈 듯 오른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왼쪽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 않은데요. 일기예보는 비가 올 가능성이 50%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파도는 순식간에 그 자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해무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대한 해무리를 포착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집트의 이 모래 폭풍의 규모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해안가 근처에서 발견된 구름은 많은 휴가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악어들이 그들의 무게와 앞발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민첩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허리케인은 얼마나 클까요? 이 호수는 다른 호수와 마찬가지로 겨울과 봄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여름 태양이 뜨거워지면 미네랄 성분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란색 또는 녹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둥근 점이 조합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의 겨울 패턴은 그것들을 환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 속 선지자가 나타난 걸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카약 여행은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은 어마어마한 수위로 높아졌습니다. 진짜 유리처럼 보이는 이 얼음의 강도는 이 강의 강도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분명 산책하기엔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뒷마당에 약간의 웅덩이는 불과 몇 분 만에 깊이가 15m에서 60m에 달하는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애완동물을 포함한 집의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그들의 집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 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싱크홀 아래로 빠지고야 말았는데요. 달롤하잔 분화구의 숨쉬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와우. 운석이 충돌했을 때 보통의 분화구가 아닌 이렇게 완벽하게 매끄러운 구덩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것은 얼음이 내려오는 수중 촬영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에서 찍힌 유성우 영상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스에서는 거미비가 내렸습니다. 거미줄의 두꺼운 층이 거대한 땅을 뒤덮고 있는데요. 마치 공포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온현상으로 인해 폭발적인 거미 번식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뇌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 그것은 당신에게 멋진 경험을 줄 뿐 아니라 이런 트렌디한 머리카락을 선물할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바람이 너무한데요. 강력한 붕괴는 어두웠던 해안가를 일순간 밝게 만들었습니다. 빙ere, cavalli. Spingere, guarda che là c'è l'acqua sotto. Fiume. 이 벽의 높이는 몇 미터나 될까요? 인도의 파도는 극도로 격동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늘 자체가 땅과 연결되어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거울 같은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두 세계 사이의 경계처럼 보입니다.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와 거대한 힘을 가진 먼지 폭풍은 일순간 도시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사태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튼튼한 철교를 파괴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와 함께 발생한 무지개. 강과 매우 가까웠던 도시는 자연재해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잠시 집에 가는 건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칭하이의 악마의 눈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는 유황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주변 땅을 황량하게 만듭니다. 이 구름들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아 보입니다. 강력한 속도와 크기를 가진 토네이도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의 영상을 빠르게 재생했을 때 아마존에서의 수영은 최고의 생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기서 제곱미터당 악어의 양을 세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토네이도는 단 몇 초 안에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놀라운 진흙 웅덩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프리카에선 모래폭풍 때문에 도로에서도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번개가 전기줄에 닿으며 이런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은 외계 악당들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차들은 지역 대리점에서 온 차입니다. 대자연은 그것이 얼마나 새로운 차인지 비싼 차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많은 벌레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번개가 치는 토네이도가 촬영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일어나는 산사태를 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섰습니다. 다행히 산과 마을 간의 거리는 멀어 마을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기름을 이곳에 쏟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강은 실제로 인근 스프링스에서 물이 계속 보충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카메라맨은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눈사태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면 그럴만도 한데요. 다행히 이들은 위험한 눈사태를 눈앞에서 목격하기만 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물줄기는 무려 130m 높이로 솟구쳤습니다. 고층 빌딩의 높이에 달할 정도인데요. 강한 바람은 평범한 폭포를 중력으로 거스르는 독특한 현상으로 바꿉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